5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자른 면을 이용해야 돼. 자른 면에서 너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항상 잡으랬지. 내 기준은 내 손바닥 끝에서부터 엄지손가락 끝까지 쫙 폈을 때.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클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장들이 있죠. 치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 여기 이제 이거를 그 파는 거랑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안 보이신다는 분도 많고, 제가 또 이 잘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이걸로 정확하게 가르치자면은 지금 이 부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휠 거예요. 이렇게 휘어서 요런 거 고리를 만들 거예요. 요 부분을 할 거니까 이 지금 휘었어, 그지?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 해서 벤치에 두 배 정도를 이쪽으로 휩니다. 이렇게 휘어요. 위로 가게. 짧은 놈이 위로 가게. 휘었지? 그런 상태에서 아니다. 짧은 놈이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 위로 가게. 짧은 놈이 이렇게 아닌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힘드네요. 요게 맞아. 짧은 놈이 위로 갔을 때. 그리고 요거를 이걸로 갔다가 바이스크립으로 갔다가 꽉 물립니다. 꽉 물렸지? 물려가서 또 벤치로 갔다가 벤치의 요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라운드 부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너무 꽉 집는 게 아니야. 그냥 살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돌아갈 정도만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벌어졌으면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얘네들끼리 이렇게 확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너무 꽉 물지 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무리를 여기 살짝 켜 나온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튀어 나온 부분.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거야. 요 부분이 요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자로 놨을 때, 일자로 왔을 때 이게 반듯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살짝 휘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틀어가면서 잡을 겁니다. 이게 틀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야르를 틀어가면서 잡는 거야. 잡았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렇게 휜 거, 요 부분. 요거 뭐 어렵잖아. 요렇게 끝에 잡고, 일자로 딱 만들어준 상태에서, 물고, 그리고 나서 쳐드는 거예요. 이렇게 휘는 거야. 오케이? 휘었을 때도 좀 빠듯한 거 좀 봐야 되고. 오케이? 조금 더 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 쇠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고 일정하게 벌려줍니다. 여러분도 좀 하다보면 이게 감이 잡혀요. 이런 식으로 좀 벌려줘야 돼, 일정하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만든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의 그 기준을 보니까 이게 지금 휘는 각도가 되게 많이 휘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휘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기다 딱 대주고 요 부분을 딱 대줘. 그리고 나서 그대로 우그리면 돼. 우그리는데 여기서 절반 우그렸으면 반대로 이렇게 놓고.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철사가 이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그려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철사가 지금
이 철사가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 쫙 우그리면은 한쪽 철사만 더 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 이런 걸 벌려주고. 아침에 막 커피를 먹었더니 막 손이 막 떨리네. 나는 커피가 잘 안 맞아요, 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휘을수록 좋아. 이게 많이 휠수록 이게 걸리는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이 각도가. 오케이? 그래서 이 각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걸잖아요, 여러분. 어? 걸고 나서 이걸 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어? 그리고 이제 타고 넘어가잖아. 그지? 넘어갔어. 그리고 요걸로 옮기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것도 넘어가. 응? 그리고 나서 다시 옮겨.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응?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게 한가운데 왔나를 봐야 돼. 요게 이제 한가운데 왔나 안 왔나. 그게 안 왔으면은 여기서 이제 야르를 딱 잡아줘. 이런 식으로 틀면서. 그래서 한가운데를 만들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가도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여기를 잡고, 요 끝에를 갖다가, 그니까 요 쇠가 만나는 그 끝지점, 그 위치에다가 물리는 거야, 딱. 물렸지? 그리고 빼. 그리고 나서 거기서 휘는 거야. 거기서 90도. 거기서 90도 휘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거 중심을 또 잡아주고, 가운데 쏙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일단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잡아줘. 그리고 나서, 이걸 더 벌려야겠지? 지금 이제 본드 바른 지가, 저 고정대라고 본드 바른 지가 얼마 안 돼서 본드가 묻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 틀면서 중심을 이제 딱, 여기 잘 들어가도 이렇게 삐끗삐끗, 그 잘 안 되게, 저기 그거 하게. 그리고 요 사이에 넣어서 집어넣어서 이제, 요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어? 여기까지만 되면 진짜 거진 90% 다 된 거야. 그 상태에서 이것도 이걸 안 알려주더라고. 그 상태에서 껴. 그런 다음에 여기를 그냥 그대로 잡아버려. 여기를 그냥 잡아버려. 잡았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돌려버려. 여기를 이쯤 돌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가면 안 돼. 지금은 이렇게 오버된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이거를 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짜부시킬 거거든. 그럼 저기가 또 좀 볼록 나와. 이게 살짝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가져야 이게 이탈이 안 된다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살짝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도 안 되고, 살짝 그거 해야 되고, 이탈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요 원의 굵기는, 요거의 굵기는 거진 뭐 최소 5mm에서 최대 10mm까지는 커버를 해줘야 돼. 왜 그냥 플로트 라인이 아무리 두꺼워도 한 10mm 정도를 이제 잡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해서 딱 원이 되게. 오케이?